이왕 들어갔으면 잘좀 하지. 근데 진맥을 좀 보겠어. 괜찮으시오? 짐을 놓겠습니다. 자, 짐! 천봉 의원님, 서덕선입니다. 저기 짐 있습니다. 고맙소. 자, 짐을 놓겠습니다. 유지아 선생님이 당분간 허 선생님 진료 배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손이 저리시나 봅니다. 아이, 몸이 이리 열이 많아서 양말이나 신발을 신을 수가 있나. 아,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자, 받으시고. 허봉탁? 아, 저 어제 먹은 게 취한 것 같아요. 간장게장에 얼린 홍신 넣어서 또 그거 먹었어요. 아, 그리 상극을 먹었으니 속이 탈이 날 수밖에. 도대체 상극인 건 가슴에 허가 가득하시군. 허봉탁.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혈이 좀 있는 것 같소. 그럴 때는 배에 쑥둥을 두면 효염이 있을 것이오. 쑥둥이? 증상으로 봐서는 비위에 수비찬 것 같습니다. 진짜야? 아니 어떻게 얼굴만 보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? 아니, 그게 진짜..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그게 다 목이나 보는 게... 다 모이오이다. 다른 선생님 진료에 방해가 되는 듯하니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허봉탁 선생님!